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정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네, 깨들지 마시고요. 네, 경찰은 군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거 맞죠? 맞습니다. 네, 하나씩 확인합니다. 네. 그러면 군수사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독과적으로. 사실관계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조사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초 이첩되었던 기록이 회수된 후에 증인이 만들었던 기록에다가 수사 기록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증인이 수사했던 기록이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특별히 본인이 빠졌거나 누락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수사한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수사도 새로 할 수 있고 법리적인 판단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사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실범에 있어서는 뭐 과실치사든 치상이든 지휘감독체계 위로 올라갈수록 과실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지휘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벽하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조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인데 왜 굳이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최종 수사도 아니고 본인이 수사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다른 이견이 있음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참여된 것도 문제가 있고 최고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까지 과연 과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누가 피의자고 누가 피고인인지 다 거기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거기서 밝혀낼 것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서 모두 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 판단에 특정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빼라는 지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가면서 곧 하루 이틀 있으면 장관이 복귀할 건데 그 사이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조급하게 본인 판단만 고집하면서 이첩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든 경찰, 검찰에서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본인이 조사했던 사실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빠지거나 틀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1000페이지 넘는 그 수사서류에 보면 병사,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닙니다. 제 판단이 자, 그러니까 아니라. 그 본인이 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종적인 수사가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면 이것을 브리핑할 거고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건데 저는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만 적시를 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올려서 충분히 저는 범죄 인지해서 이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그런데 굳이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굳이 이첩 보류 지시까지 어겨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하면서 저 사람 빼라는 지시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 거기에 자꾸 집착했냐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7월 30날 첫 번째 장관 결재를 중간 결재로 하고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뺀 상태로 다시 최종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사 서류들을 다 축소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축소 왜곡이 때문에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해서 상급부대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